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입니다. 꽁치 통조림 하나만 할 거예요. 김치가 적당히 익은 게 있어가지고 이 김치 때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조림 하나만 할 거니까 별로 많이 안 해요. 양파는 몸에 좋으니까 그냥 필수로 저는 써요. 반 개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슷썰기 하셔도 좋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여러분, 풋고추 캡사이신, 매운 게 캡사이신이잖아요. 이 풋고추의 캡사이신이 암을박멸한대요. 공격한대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사과에 18배 비타민C, 레몬에 16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많이 드셔야 돼요. 청양 3개 써줬고요. 붉은 고추도 작은 거 하나. 붉은 고추 억울하다고 남편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있다고 얘기하래요. 달아요. 마늘도 한 3톨 정도 쓸게요. 칼 도마 막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때가 되면 합니다. 지금 워낙 비싼 거라 저는 장사꾼이 못 돼요. 그래서 비싼 걸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제가 겨냥하고 있는 데는 지금 조금 퀄리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자님들께만 특혜를 드려야 되니까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르지 마세요. 엄청 졸라요, 지금. 자, 마늘 다 됐습니다. 백종원 선생님께 배웠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하세요, 이런 거는. 김치를 잘라는 것밖에 없어요. 도마 대지 마시고, 간단하게 금방 할 거니까, 적당하게. 김치찌개는 너무 커도 맛없거든요.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지금 공기로 하면 한 수북이 두 공기 정도 준비했어요. 들기름으로 볶을 거예요. 두 개만 할게요. 두개 해주시고 볶아줄게요. 에이, 우리 김예은이 또 엊그저께 제가 풀쓸때 그거로 했더니 새소리 듣기 싫다고 잘 보지도 않아요, 제 거. 근데 또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연예인 같이. 그래갖고 완전히 할머니 그 소리 안 나게 남으로 하래요. 아, 씨발이 정말. 그래서 제가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그 소리 좋은데 건강한 소리거든요, 사실은. 나무보다 어쩌면 좀더 나는 깔끔할 것 같아. 나무도 깨름지게 저는. 충분히 볶아주세요. 충분히. 이럴 때 고춧가루를 같이 볶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냄새 나고 돌아다녀요, 고춧가루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너무 고춧가루가 없어도 맛도 없고요, 매콤해야 돼요. 저는 두개 넣을게요. 두 개.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설렁설렁 볶지 마세요. 제가 그줄 서서 먹는 김치찌개 영상 올렸잖아요. 아따, 참말로. 욕 엄청 먹습니다. 도대체 왜 욕을 하는 건지 해보시지도 않고.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저는 죽을똥말똥 하는데 왜 이렇게 욕들을 하는지. 통조림은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다시마 물이에요. 그냥 담궈 놓으시면 돼요. 냉장고 있으면 일주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맛선생 쓰시면 돼. 근데 이왕이면 다시마물로 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다시마물.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이 좀 느리잖아요. 좀 느린 게 아닙니다. 제가 빠른 것도 있지만 아이가 느려요, 곰떠요.
제목이에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굶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지금 통조림 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미 따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수했어요. 난 네가 아니야?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맨날 난 네가 아니야 맨날 이러거든요. 어찌나 들인지 장난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알았어요. 양파하고 마늘 같이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순서가 다 맞춰주시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대파하고 이거는 좀 이따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맛이 절반 정도 잡혔을 때 꽁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다만 같이 해버리면 포미가 없어요. 꽁치는 정말 조금만 잠깐만 끓일 거므로 이거부터 넣어주세요. 맛이 나게. 대파하고 후고추가 살짝 이글랑말랑 할 때 국물을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저는 국물을 좀 좋아해요. 황대장이 좋아해요 저보다. 그래서 찌개는 국물을 좀 많이 합니다. 더 넣을 수 있어요. 이때 따로 해 놓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또 알뜰한 척 해요. 이런 건 알뜰해요. 제가 아깝잖아 이 깡통. 그래서 깡통이 아까워요? 깡통보다 깡통 속에 있는 국물. 글쎄 그렇게 얘기해도 깡통이 아깝다. 아따 참말로 쑥떡같이 얘기하면 콩두까지 다 갈아 듣습니다. 아까 고춧가루 두 개 넣었는데도 보세요. 별로죠? 이럴 때 고춧가루 얼른 하나 더 넣을게요. 안 넣는다.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그래?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흐렸잖아. 너무 지금 흐려. 넣으면 고춧가루가 씹히지. 고춧가루 저는 하나 더 넣을게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하세요. 지금 엄청 싱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맛선생으로 간할 거예요. 까나리 조금 써주셔도 되고요. 맛선생 없으신 분들은 저는 맛선생을 넣을 거기 때문에 까나리 오늘은 안 써요. 한 가지만 넣을 거예요. 해물 넣으셔도 되고 소고기 넣으셔도 돼요. 티로 하나 넣어볼게요. 일단 자 이제 간을 볼게요. 거의 다 됐습니다. 꽁치 국물 맛이 아직 덜 우러나실 것 같은데? 아, 그거 좀 있어야지. 놔둬야지. 싱거워 싱거워. 맛선생 하나로 어림도 없다. 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나리로. 맛선생 두 개 해봤자 10g이에요. 10g.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까나리 하나 쓰겠어요. 감사하게도 요리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재밌어지셨다고 많이들 연락 오시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상하게 안 가르쳐 드렸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상하게 간을 맞춰도 사실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한식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간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엄마 완전히 요리사 끝내주시는 요리사여도요 간을 수없이 보셨어요. 고추장도 담아놓으시고 성에 안 차시면 다시 엎으세요. 아 정말 힘들어요. 지나쳐요 우리 엄마. 맛이 안 날 때는요 여러분 지금 맹맹해요. 왜냐면 김치가 굉장히 신 줄 알았더니 안 쉬어요. 제가 팁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는 요리사들도 잘난 척이 아니라요. 놀라는 게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음식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왜 맛없나 했더니 김치가 많이 시질 않아요. 김치찌개는 신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식초예요. 비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식초 조금 넣으시고요. 또 툭툭하고 떠떠름한 그 맛없는 맛이 있어요. 그걸 잡으려면 단 것을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맛술을 써요. 맛술. 깜빡 잊어버렸어요. 맛술을. 맛술 은근히 써주세요. 고급스러운 맛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이거 돈 주고 레슨 해야 되는데 선수들만 가르쳐주는 건데. 아니 정말이에요. 돈을 줍니까? 돈을 네. 받아야죠. 여기서 계속 이 친구들이 놀래고 기절하고 있어요. 제가 순간순간 딱
버릴 것도 저는 안 버리고 고치거든요. 잘난 척 그만하시고요. 네, 자뻑 시간 지났습니다. 네, 자뻑 그만하고 또 욕먹는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이제부터 간을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싱겁습니다, 아직도. 저는 맛술 더 넣을래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맛술은 호불호 넣고요. 여기다 설탕 넣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설탕을 조금 넣어보세요. 이럴 때 정말 조금 맛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게 김치가 시면은 신맛이 나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김치가 좀 신맛이 없다 할 때는 식초를 알맞게 해주시고요. 세팅할게요.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